저는 근육량 40kg래요. 예. 근육이 80이면 뼈는 없는 거임? 그리 아, 봉준형 왔네. 어? 어, 우리 형 왔나? 어. 어, 봉준이 왔네. 왜, 왜, 왜? 응? 사장 왔네. 네, 어? 봉효일이가, 봉준아. 내 교육대 안 가시지, 거북 교육대. 예. 민기가 쳤습니다, 형님. 어. 또 우아라고요, 예. 아침에 갑니다. 엄마가 잘 보고 있다. 아, 업어서 감사합니다. 추천해주는 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험 잘 치죠, 거포인님한테. 거포인님 뭐 유도를 배우시죠? 아, 근데 저는 팔씨름 엄청 약해요, 여러분들. 아, 형님 팔씨름 약하세요? 어, 나는 근데 유도도 천재성이랑 센스로 했기 때문에 힘이 없다. 땡기는 힘 다 세가지고 유도선수랑 실험선수 팔씨름 진짜 세던데. 아, 그것도 뭐 천편 만별이지 뭐. 일반인보다 세잖아요, 확실히. 아, 나 일반인한테도 많이 진다, 나는. 누가 드세요, 유인님? 그냥 뭐 홍준이한테는 1초지, 그냥. 홍준이 같은 경우는. 홍준이 형님 1초로 이긴다고요? 어, 홍준이는 진짜 세잖아. 아, 형님 진다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 나는 이길 세지. 요 걸리면 끝이지. 요만큼만 걸리도 이제 넘어가지. 에이, 거짓말 하지 마시고. 요 걸리면 이제 니 코 다치지, 새끼가. 아니, 여기에만 걸어도 더 넘어가지. 요걸로도 다 이기지. 요걸로만 잡아도. 아, 진짠가? 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건 아구 힘은 센데, 이 팔씨름 힘은 약하지, 엄청. 아, 아구, 악력이 세구나. 봉준이 나왔겠는데, 이 말 하자마자. 아씨 또 이러면서 인증고 아니 형님 그럼 저 넘기실 수 있습니까? 이걸로? 니? 예 이걸로 넘기면 니가 다치지 근데 왜? 안전하게 못 넘기잖아 넘길 수는 있어 이걸로 예. 요도 이걸 바닥 이랬으면 넘어가지 근데 안전하게 못 넘기는 거지 이걸로 바닥 하면 넘어간다고요? 요것만 딱 잡아도 넘어가지 이걸로요? 요것만 잡아도 넘어가지 진짜 근데 안전하게 못 넘기긴 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니가 네. 안 다치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로 잡으면 요것만 잡으면 이제 그 니가 네. 안전하고 뭐 아, 이걸 잡으면요? 요 잡으면 끝이 이렇게 이 다섯 손가락 다 쓰면 끝이지 이렇게 잡았다 예. 네. 오 진짜로? 저도 유도 한번 배우고 생각해봤었거든요 유도 멋있어가지고 유도 좋지 옛날 올림픽 때 그냥 유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 들었었는데 걱정 아니지만 네 형님 그 진짜라고? 저 다음에 부산 가면 거포 형님한테 유도 한번 배우러 갈게요. 네. 스튜디오 잡거든. 그건 놀러 가. 아, 놀러 가서 이제 형님 유도도 좀 배워. 필살기 몇 개 배워가라. 필살기 유인이? 싸울 때 쓸 수 있는 거? 그렇지. 제압할 수 있고. 저희 형 갤러리에서는 거짓 포트기님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일 뭘 같이 내려가요. 예. 이건 안 됩니다. 예. 겉보기 지나도 나 근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채팅이 보이게 하죠 형님 2.0입니다 요 아 됐다 진짜 채팅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맞지? 예 2.0이 뭡니까 형님? 아니 눈 그리 눈이 좋다고 아 저는 점시대 좋아요 형님 1.1 좋은 거기 때문에 예. 오늘 스케줄 없잖아 지금 다 있어요 스케줄 예 이런 근데 이런 거 좋아하더라 뭐랄까 이런 거 아, 나시오 유님? 왜 K형님 건데요? 아, 진짜? 예. 그렇구만. 저는 사실 이제 옷 안 살려고요. K형님 버리는 옷 같은 거 보고 있고. 콩콩 떨어지는 거 옆에서 바람만 들었어. 와, 좀 버렸으면 좋겠네. K도 이 남이 지 옷 입고 이러면 딱 안 입지?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아, 그냥 옷 저는 두 번 입는 거 잘 못 봤어. 진짜 마음에 들어오면 두 번 정도 입는 거 같고. 나머지는 그냥 한 번만 간 것 같은데 한 번씩만 입고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저도 지금 케이크 얻어 입은 건데 여러분들 이거 세탁해가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에 와서 여기님? 뭐야? 나? 옷 뭐야? 아 세탁해서 줘야지 아 형 또 뭐 내일 또 저거 입고 방송하실 것 같은데? 아이 무슨 아 이거 봉준이 형이 입었던 거라고 아 그거랑 틀린 거예요 형님도 그거랑 틀린 거예요 싶은데 봉준이 형이 입었던 거는 요 호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바지랑 세트바리 그거 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던져주는 것도 내가 볼 땐 비싼 것 같은데. 오, 야, 이거 헤이 크네. 호주머니가 아니네. 뚫려있네. 형님, 걔는 보세밖에 안 있습니다. 보세. 옷은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형님.
모세가 좋지. 네. 나는 일단 나한테 맞는다는 자체가 벌써 나는 마음에 드네. 빡시한 거 입으니까 재형님이. 형이 맞는 거 잘 얻거든. 저도요 형님. 형님 왜 형님 팔뚝이 굵어서 그렇죠? 아니다. 전체적으로 두꺼우니까 좀. 니도 근데 엄청 두껍네. 아까 네 옷이 내한테 맞더라 이가. 네. 형이 엄청 두꺼운 거지. 저 몸도 정말 크더라고요. 형님 눈 뱃살 이런 거 좀 있습니까? 뱃살 많지. 야 형님 좀 내나 편인 거 같아. 지방은 많이 없는 거 같은데. 어떤 누구도 다 배만 지금 땅땅하게 배 좀 힘 준다. 맞아요. 응. 아, 진짜? 형이는 하체가 얇다 이가. 그래요. 와 봐. 허벅지, 허벅지 미쳤다 진짜. 허벅지는 형이 옛날 어릴 때 태권도 할 때도 네. 태권도가 여러분들 좀 빠른 발차기를 요구하잖아요. 빵쳐빵 야 차고 이러잖아. 아, 나는 근데 느려. 아. 하지만 한 대 맞으면 끝이지. 빵 맞으면 이제 끝. 어. 등등이 때리면 뭐 앞에서 피 나오고 이런 거. 각혈하고. 옛날 빨랐지. 아 빠른 것보다 파워가 셌지. 또 시작이라고요. 아 근데, 아, 근데 이건 진짜예요. 전나 믿습니다 진짜로. 어, 이건 진짜 진짜예요. 다 믿어요. 진짜. 근데 기훈이한테는 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냐면 네. 통하거든 말이. 그렇죠. 아, 저는 다 믿어요 진짜로. 거풍형이랑 잡는 스타일이 여자랑 싸움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아, 예, 진짜로. 여자 얘기 한번 했다 난리도 아니었다. 왜 형님? 형님이 진짜 네. 어, 내 얘기는 아닌데 남의 여자 얘기를 뭐 이렇게 하잖아. 예. 정말 재밌게 할 자식이거든. 이제 형님은 가정이 있고 애도 있잖아. 그래서 뭐 여자 얘기는 피하지. 아, 저도 나도 여자 얘기 좀 하지 말까. 형님 나 무익힘 했는데 막 다 떠가지고. 뭐 이상한 거 많이 떴더라고요 형님. 그게 나무 위키가? 예. 형님도 형님도 있던데? 어, 나 지금 나무꾼이라 해가지고 내가 아주 예? 그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라 예. 내가 나무 위키인가 그게 예. 그게 나무 위키였네. 봉준이가 스타일 예선 또 있는 소리 하고 있네. 전단지 썰은 형님도 다 들으셨잖아. 전단지 썰은 뭐예요? 싸운 거예요? 전단지 썰은 이제 예. 그 형님이 이제 그 선배가 있어 예. 선배가 있는데 우리 1번 형이 오야봉이거든 나의 네. 근데 그 형이 뭐 깡패고 이런 게 아니야 네. 내가 존경하고 네. 그 형님은 이제 직업이 횟집도 했고 네. 인테리어 하시거든 네. 와 인테리어 멋지게 한다 주유장 있지 확 재고 맛이 발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재고 일하거든 63 재고 뭐 78 일하거든 어 그 좀 폼이 있지 네. 근데 그 목소들이 이 틀린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뭐 이래 그런 형님이야 네. 배달의 집을 했어. 네. 배달의 집 하는데 영화를 안 하면서 동생들 좀 모아가지고 난 좀 돌려주면 안 되는 끝나. 동생이 시켜서. 네. 내가 그제도에 또 파워가 있었으니까. 파워가 있는 게 끝이었으니까. 아이고! 야, 또 야자수를. 좀 더워가네. 야, 무슨 회 같다. 왜요? 아, 또 척도 해. 와 이거 한라봉이에요 여기? 아니 오렌지 오렌지 그래서 뭐 전단지 계속 야 우리 선배가 야 전단지 돌리래도 좀 구해봐라 이래야 돼 근데 내가 그때 알겠습니다 형님 확실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또 하고 있는데 까먹었어 약속 날짜에 네. 약속 날짜에 가야 되는데 까먹어 영화 안 오나요? 형님 아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하니까 아 맞나 그럼 아 알겠다 알겠다 근데 난 좀 죄송한 거 있잖아 아 형님 진짜 모일 수 있는데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이러니까 아 형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한번 도와주라 이래야 돼 내가 그랬거든 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형님은 그날 또 술을 엄청 먹었겠지 그 선배에 대한 그걸 못 했으니까 응?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술을 막 먹고 승이 나 있는데 우리 형님이 다음날 좀 이래하고 또 약속하면 잡으라 하더라고 동생들 불러라 하더라고 그래 동생들 딱 불러라는 소리 딱 듣고 내가 이제 내 간부들한테 얘기 딱 돌리지 아 백인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야 형님 자존심 좀 한번 세워주라 형 가오 한번 세워주라 해가지고 이제 전체 간부들한테 쫙 돌리니까 거의 다단계 형식으로 저도 그 밑에 아들 딱 돌렸어 그래갖고 이제 장평 어디 구문에 딱 모여라 이래가지고 모였는데 이제 딱 내가 딱 갔는데 뭐 택시에서 내리는데 뭐 학생 4명이서 팍팍 내리고 예. 한 택시는 뭐 6명씩 내고 5명씩 막 내리는 거야 예. 저 아들이 뭔지 싶어 보니까 이제 탁 모이더라고 그 지점에 그래서 또 지나가길래 야 니는 니도 왔나 이랬거든 니는 몇 학년이고 하니까 5학년입니다 형님 아니 초등학교 그렇지
전부 밑으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예. 5학년짜리도 오고 이런 거야. 예. 6학년짜리도 오고. 어 그래 뭐 이러면서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쫙 모아가지고 세아 보니까 이제 13년의 종대로가 13줄에가 8명이 남는 거라. 예. 앉아 뭐 이래 하나 둘 다 했지. 싫어다 진짜. 네. 사진도 다 있다. 1부대 2부대 시작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단지를 돌리는데 5천장을 받았어. 예. 근데 그제 전체를 돌리는데 30분밖에 안 걸렸어. 그래 우리 선배한테 전화해서 행해 나 돌렸습니다 이러니까 아 형아나 아 안 돌려도 된다. 벌써 다 돌렸다고 행위면 믿기지가 않는 거지. 그렇죠, 전체 그렇죠, 5천장을 그렇죠. 돌리는데 야가 뭐 이거 버렸나 예. 하셔서 이래 했나 하시는데 행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랬는데 이제 1층에서 5층까지 걸어가는 아파트가 많거든 그 제가 그걸 돌아도 한 개씩 문에 다 붙어져 있으니까 행위면 감탄한 거지. 동생들 가드 다 데리고 이제 고기 물어 온나 이랬는데 고기 물어 갈 수가 없지. 그 138명은 데리고 오지 고기 물어 가노. 장사하기 전에 뭐 돈 다 틀리고로 500원짜리 그 빵을 한 개 사주더라도 138명은 먹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못 준다 아 행 됐습니다 하면서 정의 뱀부만 모아놓고 돼. 어떤 한 새끼가 이렇게 손을 대대. 그래서 니 뭐야 이러니까 형님 그 1당은 얼마 줍니까 이러대. 1당은 얼마 줍니까 할 때 바로 나가 이 새끼야 저기 애새끼야 일로 와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돈 형은 쫙 긴장감이 쫙 하면서 형은 돈은 없다 하지만 오늘 형이랑 같이 인연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형이랑 친동생 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들 생각은 어떻나 하면서 머리끼 멋지게 막 이거지 예. 눈물 흘리고 아들 막 하고 그래 사진 다 찍고 아,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화가 많이 오지. 저 영원아 야 뭐 킹규이오 얘가 네 동생이라 뭐 아닌데 이러면서 형님 너희들 형님 그 전단지 형님 전단지 이러거든. 어. 아 잠깐만 가볼게 이러면 보면 그 전단지 돌리다는 얘야. 그 138명이 자다가지고 지금 허언이 아니고 형님들 진짜 싫어합니다 이거 진짜 전화, 진짜 이거 어떻게 알아요 형님? 전화 찬스 쓸까? 어? 우리 138명이 뭐야? 형님 말 딱 한마디에? 그렇지 동생들이 다 모은 거지. 형님은 또 썰 풀고 나서 이거 또 중요한 게 이거거든. 바로 전화 찬스. 자 오야봉 네. 오야봉 보이지? 네. 근데 형수님 지금 오야봉 형수님 된다면 나온다. 왜 됐나 말이야 뭡니까 형님? 아 눈 많이 바꿔가지고 형님. 어? 형님 영아입니다. 형님 그때 기억나십니까? 또 방영이에요 뭐. 아 방송은 하고 있는데 또 시청자들이 못 믿나? 예 형님 하도 뭐 전세 같은 얘기라. 어 그때 형님 제가 몇 명 정도 모아서 갔지 형님? 아 배가 20명 됐던 것 같은데 138명입니다, 형님. 알겠다. 그때 형님께서 무슨 가게를 하셨죠? 있잖아. 형님? 사진 찍었잖아, 사진. 사진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형님. 알겠다. 예. 다시 그냥, 형님, 횟집에 한번 할게, 그냥, 그냥 모으자, 다시.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다. 형님. 전화해라. 형님. 예. 또 방송 중이 가재. 맨날 전화 온다. 나한테. 128명은 뭐? 형님 사진은 어디 있습니까? 사진은 옛날 예. 우리 그 이제 가로 붙는 썼거든. 예. 그 사진인데 집에 있어 사진 내가 어디 구했어. 예. 그 사진 어디 있는지 모른다. 아, 보여준 적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아, 보여준 적 없지. 생각 감사합니다. 워낙 전세들이 다양하니까 안 믿지 잘. 그냥 하는 지침마다 다 레전드니까. 다 레전드지. 그렇죠. 이 형님이 그 거북 교육 때 하더라도 딱 그 네. 방송할 때 준비 확실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형님이 섭외력이라는 그런 그게 엄청나게 뛰어나거든 형님이. 예. 나한테 그냥 말만 하면 된다 봉준이는. 형님 이거 이러면 다 나오니까 봉준이는 좋지. 오. 진짜 여러분들 제가 섭외력이라든지 그런 인맥이라든지 그런 건 진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형님들. 아니 솔직히 인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거. 엊그제 롯데 야구 우리 보러 갔거든. 네. 그 뭐 비싸대. 네. 막 표를 사는데 비싸가지고 어 여기 내 친구 여기서 그거 롯데 그거 이제 그거 하는데 네. 경호하는데 경호 대장이다 내 친구가. 네. 그럼 뭐 옛날에 내 이제 롯데 야구 좋아하니까 공짜로 네. 보여준다고 오래 했고 그렇다 다음에 한번 공짜로 와야겠다 이러니까 또 봉준이 하는 거 있잖아. 아, 또 뭐 바로 전화했다 이거 확인시켜 주니까 딱 어. 바로 뭐 그 소중히 그 형님 때문에 못 들어간다. 아니 그날은 그날만 빼고 오면 된대. 어, 개막점 빼고 제가 들어간단다. 전화할까?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다 뭐 된다. 흥민이가 깜짝 놀라대.
와, 찐 형님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뭐를 보여줬는데 유인이? 전화하니까 전화하니까 확인시켜 주니까 롯데 거기 유인이? 그렇지 오... 좀 지친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 정도 됐죠 아 제가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는 진짜 리액션 열심히 했거든요 아까 진짜 리액션 열심히 했는데 아. 아, 우리 이해한다. 형이, 우리 형이 그런 삶을 살았구나. 전화 안 받고 하면 안 된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이거는. 근데 막 형 팬들이 막 싫어하고 그런 거 없겠죠? 오늘 갑자기 저희랑 합방해가지고. 아, 전혀 없지. 술 먹을 때가 대박이네, 나는. 아, 술, 다음에 형님 한번 먹죠. 아, 멋지게 못 피지. 그러니까 오늘은 기훈이랑 저랑 지금. 부각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일부터 먹을 수 있지 아 좋아 좋았어 뭐 랜선 술 먹방 나와 내일은 거제도 가볼까 아 부산 산다 형님 아 아니 거제도 가서 확인하는 거지 혹시 김영환님 아시나요? 어, 김영환은 김영환 일대기 해가지고 유치원생들한테 문을 못 주면 다 물어봐 나비다 나비다 느낌으로 초등학생도 형을 안다고요? 초등학생도 알지 많이 알지 초등학생 거제 폭격기 때문에 더 알고 그렇지 형님 뭐 거제가 난 스타네요. 거제는 뭐 거의 내가 거기지. 유명한 사람이에요? 형님은 원래 거제시 그 이제 시장을 알렸어. 근데 요즘 이렇게 또 이제 보니까 너무 그런 게 머리 아플 것 같아. 그래서 꿈을 포기했는데 그때 당시 거제 시장이 꿈이었거든. 네. 형님 친구들이 뭐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제 홍보를 많이 하잖아. 우리 친구들 이제 명함 던지는 아들 몇 명 있을까요? 네. 이제 명함을 싹 던져가지고 이제 그 뭐 여자들 호주머니에 네. 남자도 호주머니에 딴 넣어비는 거라 아 그럼 되지 어 그럼 이제 어 기가도 어 뭐야 호주머니 어? 기호 1번 김영환 어. 그렇게 막 홍보 부대도 있었고 어. 많이 짜놨었다 우리는 그래서 아 근데 진짜 돼요 형님들 네. 진짜 여러분 그 정도 됩니다 우리 네. 친구들이 그리고 탁 튕겨보면 소르륵 해가지고 이게 촥 누가 그렇지 그렇지 저는 다 알아요 진짜 네. 아니 그 기훈이만 이해를 해 내 말은 저 저번에 저 집에서 명함 던지는 거 보셨죠 형님들 아니 이거 보니까 좀 던지네 네 제가 또 촌성기 때문에 조금만 예상한다 그냥 이제 쫙 하더니 여름이라서 오 저기서 더워 보이는데 창 날려서 스타킹 탁 찢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아 진짜로 그렇다니까 아 미안하다 이런 거였나 나는 재밌는데 들으면 좀 그렇네 야, 좀... 아까 이거 낮에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좀 약간 두 분 허세 컨셉인데 저는 허세하면 진짜 사람들이 꼴뱅이 시켜 보기 때문에 낮추고 있겠습니다. 귀에 피난다 이거. 요즘 봉준이가 여러분들 허세가 많이 늘어가지고 맨날 그 은호 됐고 보이나. 뭐 뭐가 싶어가지고 그런 뭐 북구 대장 뭐 하면서. 그 제 드러난 식으로 있잖아 옆에 내 눈치 보면서 네. 보이너 치아라고 해라 아 봉준이 진짜 꼬라지 보기 싫지 근데 뭐 봉준이 제일 강자이긴 하죠 그래도 요새 나이 먹고 뭐 그런 거 다 소용없구나 좀 느낍니다 고파님 보세요 이 레전드가 한 100개나 되시는 분이 근데 네. 허언이잖아요. 이런 건 허언이라 생각하시잖아. 그렇죠. 썰을 풀면 형님들 지겹다는 얘기 안 나오지. 그렇죠. 초등학교 6학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거든 내 썰은. 가방놀이 때부터. 유치원이요? 네가 형님이 이렇게 보여도 형님이 유치원 때는 싸움을 진짜 보냈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을 확 뭐 이러면서 짱을 잡고 그때부터 시작되거든 형님 썰은. 그때 그 썰 조금 풀었는데 뭐 형님도 500명 들어오셨다 얘가. 24시간 컨텐츠 에도 50명 보더만 딱 그거 뭐 셀프니까 500명 딱 들어왔다 내가 거포리 썰은 너무 많이 들었다고요? 아니 드십시오 아 진짜 그만해 아이 뭐 미안하죠? 진짜 재미난 썰 있는데 그건 다음에 그렇지 혓바닥 고단 형님 그럼 예전보다 민기 가졌을 때보다 형은 좀 약간 삶의 여유가 더 늘었죠? 방송 시작하고 삶의 여유? 네. 이게 민기가 태어나면서 잘 됐지 엄청 태어나서 너도 만난 것 같고 무행터도 들어가게 됐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찌됐든 금전적 여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여유는 없지. 여유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 부실을 할 만큼 벌지. 예전보다. 옛날에는 우리 와이프 고생 많이 했다.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 그때 체육관 할 때 이럴 때는 뭐 하면 이제 야 뭐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막 내가 사고. 진짜 의리로서 애들 가르치고. 아니 근데 형님 고지도 있어. 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없지. 네. 야 모여 이러면 모이고. 네. 그다음에 야 술 이러면 다 지가 사고 내가 사고 또 친구 집에 가면 먹고 가게 가면 먹고 이러니까 돈이 필요가 없지. 아 내가 화제를 바꾸려고 뭔 얘기를 하든 자꾸 거제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잠깐만. 아 제가 뭔 얘기만 하든 과거 썰이나고 거제도 얘기가 나가지고 거제도를 들이는 거 아니에요 몸에? 아 거제도 좋지. 블랙홀 같은 도시지. 거제도 좋지. 빠지면 못 나가지. 근데 거제도 여행 가봤는데 괜찮더라고. 어디 가봤는데? 바라면도? 아니 뭐 그런 거 네. 가봤는데 여자랑 갔네. 아예 가족 여행. 가족 여행. 거제도에도 대면 콘도가 있잖아요, 그죠? 어 있지 있지. 네, 대면 콘도 거기서 몇 박 며칠로 있었는데 거제교가 참 멋있더만요. 거제교 아니 그게 종교예요? 아니 다리.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다리 중에 제일. 그게 뭐. 거제교가 아니지 싶은데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잘 못 갔나. 꼬베시 있던데 나는. 거제대교? 예, 네, 거제대교. 거제대교. 아, 거가도교? 아 거가도교. 아 거가대교. 거가대교. 아 부산 이어주는 다리. 예. 네. 아 그건 이쁘지. 아, 그게 간지나더라고요. 그리고 거제도 갈 때는 이렇게 땅속으로 해가지고 터널. 아 해저터널. 아 맞다 맞다 그거 있다. 어 맞다. 해저터널. 와 그 개감을 했는데 그거. 근데 해저터널이라 해도 뭐 이리 아쿠아리움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럼. 나도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다음에 이제 네가 이제 가족들 말고 형님이 나오면 또 난리 나지. 여름에 오면 우리는 진짜 이 아니 진짜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뭐 네가 타고 싶은 거 다 탈 수 있어. 바다에 살 수 있는 거 뭐 땅콩 보트라든지 바나나라든지 뭐 네가 제트스키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이 타서 저 다른 섬 가서 뭐 먹고 오고. 다른 섬을 가서 뭘 먹고? 우리는 그냥 하지. 땅콩 보트를 타고? 아니 그 제트스키 타고. 그거 타고 여름 되면 이제 그 완전 내 나라잖아. 친구들 다 뭐 하고 있잖아. 형 나라예요? 내 나라 지금요. 뭐 할 수 있으니까. 그 있잖아 이거 막 뛰가지고 막 날려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 에이.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알바도 했었거든. 아니 그건 여기 가평 가서 하면 되는데 왜 거기 있나 요게? 아 많죠. 여기 가면 진짜 가평 가면 많이 바뀌었네. 진짜 한 60개 70개 될걸요? 60개 근데 그건 다 돈 내야 되는데 거제부위에 있는 모자를 내는 거 아니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공짜로 타면 또 재밌다. 그렇지. 또 뭐 그만 하겠나 형님이 또 자잘잘 해가지고 거제도에 예쁜 여자 많아요? 많지. 근데 거제도가 예쁜 여자만 많은 게 아니고 이제는 또 이게 좀 많이 알려졌잖아. 네. 거기 때문에 이제 거제도로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아 그럼 그 사람들께 헌팅하고. 그렇지. 그럼 헌팅의 명소가 어디예요? 거제도에서? 그냥 뭐 다지. 진짜 거제는 바닷가 가면 다 되지. 막 이래가지고 이래가 그 다음에 뭐 쥐가 뭐 이래가 차키 딱 이리 서 있으면 뭐 다 뭐 말도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아 그 헌팅 얘기해주면 참 그거 재밌는데 헌팅 얘기 끝내주지 바닷가. 우리는 나 어릴 때 클럽을 이리 다니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네. 이제 뭐 생일이다 하면 이제 야 모여 이러면서 펜션을 잡아. 그래서 이제 펜션에서 쫙 놀지. 형이 또 생일이 7월 29일이거든 네. 딱 휴가철 아이가 네. 그럼 난리도 아니었다. 그럼 펜션 잡을 때 여자들이랑 같이 잡고? 같이 잡는 게 아니고 잡아놓으면 이제 우리가 모셔와야지. 아프리카 네. 방송처럼 이래가 게스트 모시듯이 저기요 이래가지고 어디 분이시죠? 거제분도 아니신 것 같은데 간지 있네. 우리 또 거제요 내 실친 누나 간지 누나 있네. 아 실제 친구의 친누나. 아니 그냥 아는 누나. 친한 누나. 친한 누나. 아 그게 실제 그런 누나로 되는 기가 실친이. 저 누나는 내 바에 때도 많이 오시고 우리 피자집도 많이 오시고 우리 단골이지. 아 진짜 저분은 거제도 분이세요? 저 범프리카 간지라는 누나는 유명하다. 그 기우이방 여절이대. 아 그래요? 범프리카 방 형님도 그 방도 여절이고. 그럼 저분 혹시 사진 못 보여주시나요? 사진? 거제도의 간판식으로 해가지고 옛날 이쁘지. 근데 얼굴 까는 건 안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케이야 우리 힘들다. 저는 우주가겠어요. 케이야 우리 힘들다. 진짜 다음에 거제 한번 나와. 네 알겠습니다 형님.
진짜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들 진짜 펜션 문화가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막, 그 생선 일하는 사람도 있고, 횟집하는 사람도 있고, 많댔잖아. 네. 딱, 그 펜션 가지. 이런, 뭐, 우리 집 닭집을 했거든, 내가. 닭 들고 가고, 누구는 또 피자 들고, 저 이제 특산품도 들고 오지. 우리 선배는 이제 생선에 이만한 거 들고 와. 살아있는 거. 도마를 이거 딱 들고 와갖고, 여자분들 보는 앞에서. 자, 해가지고, 사사사, 그거 다 보여주지. 일부러 좀 약간 멋있어 보려고. 오, 하면서, 와, 하면서. 그러니까 거제도 오면 딱 우리랑 놀아야 돼. 원래 법이야, 그게. 그 정도로 우리가 뭐. 형 친구들이 좀 약간 거제도에서 잘 나가는 그런 무리였나봐요. 거품이라고 있는데, 거품 알아? 몰라요. 여러분, 거품 아세요, 거품? 거품 몰라? 몰라요. 신사의 품격 봤나? 봤죠. 우린 거제의 품격이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까? 아니, 근데 진짜다. 형 거품이다. 아, 그러면 형 그 거제의 품격에서 누구를? 아니면 이제 장평동 성인 만화라고 네. 그 김수로 역할을 맡고 있지. 아, 김수로 역할. 거지의 품격 아닙니다. 거지의 품격, 거제의 품격. 그럼 거제도에도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 네. 있지. 친구 중에. 우리 친구들은 거의 다 변호사급이지. 근데 200만원 이하만 상대하지. 200만원 이하 상대하는 게 무슨 그게 2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되는 사건들은 못 맞지. 근데 진짜 변호사예요? 아니지, 장발이지. 아는 척 하는 아들 있잖아. 아. 가도 잘한다. 아. 그 뭐, 뭐 했을 때, 야, 이랬는데 어쩌냐 이러면, 바바바바, 뭐, 경험담에서 나 그렇지. 변호사보다 더 뭐 대단한 사람들도 많지. 아, 카미, 예,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이 전동네는 무시 못 하는 게 그런 게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아까 얘기를 마저 이어나가자면 그 좀 그래도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어졌는데 둘째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아, 우리 K가 행위 방송 아예 안 보는 것 같네. 네, 저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아, 둘째 계획은 벌써 지금 가져가지고 이제 시청자 형님들 벌써 축하하고 난리도 아닌데 지금. 아,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 못 들었어요. 태명은 삐삐라고. 아, 그 얘기 못 들었어. 근데 너무 빨라서 네가 그럴 수도 있다.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8개월 만에 또 이 연년생인데 그렇게 네. 가지기 엄청 힘들거든. 와, 8개월만요? 그런 형님들이 야, 거제포기 저거 진짜 저 허언증만 있는 게 아니네. 확실히 잘하네 뭐든지 이러면서 그런 인정을 많이 하더라고. 존오신데요? 응? 존오신데요? 하차장 하사장? 이 새끼 왜 저래? 이 BJ거든. 왜 임마? 뭐고 목소리? 여보세요? 형님 방송 중인데. 아, 시기가? 아니요, 서울. 어디대로? 내일. 오늘. 어? 오늘 막 끊어, 이 새끼 방송 중이다. 야, 새끼야, 말 똑바라. 어? 뭐야? 마, 목소리 힘 안 빼나? 옆에 내 K 있다, K. 내 동생. 와, 지기불량, 아이씨. 내일 잘하자. 형, 개밥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끊으세요? 응? 조개만하다. 조개만하다. 귀엽다, 야. 에? 응? 이리, 여러분들, 이렇게 목소리 하죠? 술 묵제. 소주 좀 더 따뜻하고. 예, 하지마, 이런 동생이야, 이 새끼. 목소리 폼 잡고 있네. 나도 여러분들, 이 새끼 목소리 이런 건 줄 알았거든. 진짜 이런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술을 먹는데 제가 소맥을 타는데 소주를 조금 많이 따랐어요. 아니 많이 진짜 아이고 BJ분이 아니면? 어 BJ분. 아 BJ분 여포행님 알지? 네 알죠. 여포행님이랑 좀 비슷한 이미지. 오. 무섭지. 무섭긴 무서운데 뭐 이젠 다 알았지. 저렇게 뭐 방송 보고 있나. 목소리 좋으신데? 맞아 엄마. 국정원 이사관 강태준이지? 우와 그럼 강태가 되나? 아니 뭐 매니저분이 해주시겠죠. 혹시 큰 볼일 보고 왔나? 예, 찾아왔습니다. 역시 기회가 내랑 딱 맞구만. 다치. 잠깐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아니 와이프한테 통화 좀 해야 돼 같이. 네. 배 들고 가라. 누구요? 어쩐 사람인데 뭘 거짓 사람을 데리고 갑니까? 아이 데리고 오라. 야 내 지금 귀에 피난다 임마. 저도 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좀
원래 이제 커플균이 광민이 떨어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혼자 못 칠게요. 어? 혼자 못 칠게요. 여기 모시다가 형님 미소 올려고 보내십시오. 그럼 나도 내 급한 포함 갔다 와야 돼. 어? 그 거지랑 같이 가면 되겠네. 거짓 포기균이니까. 아니야. 거짓으로 같이 가면 아니야. 이렇게 여행은 혼자 가야지. 아, 아 맞다. 시청자분들 저희 둘이 있으니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이번 달 말쯤에 여행 갑니다. 네. 네. 이번 달 말쯤에 이걸 말씀을 빨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달 중순? 뭐야 어떻게 알아? 중순 아니면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뭐야? 아니 방송 없이 방송 없이 K3 여행은 말고 K3 여행 말고 영호형이랑 아 영호가 얘기했구나. 아, 영호형 가기로 했어요. 형님들. 예. 네, 영호랑 홍콩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이틀 전인가 이제 만나가지고 저희 또 뭐 술 안 먹고 집에서 얘기했는데 놀러가자 진짜 말 나가지고 저도 저 해외 나가지 한 번도 없거든요. 형님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금 시간 내서라도 가는 게 전 한 번으로 좋은 것 같아가지고 갔다 오려고요. 근데 뭐 가서 이제 진짜로 좀 좋은 거 보고 예. 봉준이 모르냐고? 근데 봉준이 안 갈 것 같은데? 한 3박 4일 정도 방송 안 키는데 왜 얘기하냐고요? 예? 그 미리 말씀드려야죠. 아 영우가 이틀 전에 그 뭐야 형 뭐예요? 그러면서 형 오늘 같은 날 소주 한잔 해야죠 그랬는데 저희가 오늘 그게 왁싱한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영호가 저희 집 왔는데 영호가 저희 집 와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치킨 시켜먹고 영화 보고 놀다가 뭐 원래 영호랑 저랑 여행을 둘이 가기로 했었는데 기훈이한테 갈래 물어보고 기훈이 간다 그래서 세 명이서 여행 갔다고 그랬습니다. 네. 일주일까지 아니시죠? 뭐 여행 갔다 온다고 바로 방송한다 방송을 켜야죠 뭐. 3박 4일 3박 4일 케인님 여행도 좋지만 머리 사스케 컷입니까? 옆에서 보면 뒷머리 승천하겠습니다. 아니 자다 일어나서 그래 미친놈아. 머리 감은 거 아니에요? 아니다. 저도 자고 일어나서 정말 부었습니다. 예. 아니 여행 간다는데 또 저는 모기 기운이라고 해요. 방송 안 킬 겁니다. 예. 여권은 만들어야겠네. 여권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여행님? 내일 만들어 가야겠다 여권. 며칠 걸리지. 아, 봉준이한테도 물어볼게요. 봉준이한테 물어볼게요. 봉준이 형한테 물어보고 봉준이 형 제가 뭐 여행 데리고 와서 봉준이 형 3박 4일 봐주시잖아요. 욕먹을 것 같은데? 니가 네? 니가 아 왜 제가 욕먹어요? 뭐라고? 어떡하래 아 야 그 바로 저기 보라 저기 어디야? 비닐봉지 여기 붙이면 돼요? 그 내가 만진다 좀 이따 야 막내야 치아라 음식물 이거 한 군데 딱 덜고 봉준이 형 240시간 방송이라 뭐에도 72시간 방송이면 312시간 방송이에요? 와 진짜 개빡시다. 그래도 오늘 거품 형이 좀 약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데 거품 형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주세요 이제. 부학하니까 가연이가 뭐래요? 이 새끼 아직 집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 예. 네. 가연이가 저 왁싱 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약속 잡힐까봐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중에 약속 잡힐까? 혹시 뭐 갑자기 뭐 내가 유치원시키다 아무 말도 없으니까. 아니 뭐 가연이랑 결혼한 건 아닌가요? 아 그런데 이제 사람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여지는 남겨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막 페이스북 갑자기 뭐 김기훈 왁싱 뭐 이런 것도 뜰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와 진짜 배부르다. 근데 이제 뭐 슬슬 마무리하는 게 낫습니까? 거북이 형 예. 오면 얘기하고 마무리한다. 저도 집으로 가야 되니까
오늘 진짜 방송 오래 가죠 좀. 근데 나 부지중 전화가 8통 있는데 자고 있는 동안. 아, 뽀이니 새로운 스케줄 잡는 게 아니고 여행 한 3박 4일만 갔다 오려고요. 예. 새로운 뭐 스케줄 잡은 건 딱히 없는데. 예. 우라면 예전에 컨텐츠부터 먼저 다 꺼내도록 돌아가겠습니다. 예. 스뱅이 치라 아마 스뱅이 여보예요 형님들? 스뱅이가 뭐야? 그게 뭔데? 우리 기회 놀러 갈 때까지 답답하러 하시는데. 아 근데 너무 이렇게 안 쫓기려고요. 예. 아 근데 이번에 식물 가서 진짜 좀 약간 진짜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좀 그런 거 없었나? 아 하긴 니는 뭐 지연님을 쳐다본다고 뭐 아무 생각이 없었지 뭐. 시선을 보여준다고 한 거예요 진짜. 예. 제가 진짜 장난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 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거폭형, 일 제일 안 하는 사람 기운입니다. 형님도 계속 안 하던데 뭐. 했다 임마. 저 형님이 계속 눈 봐주셨어요. 야 그, 예. 그건 내가 니 자꾸 쳐다보니까 그런 거지. 너무 모이랬어 좀.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건 그냥 욕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요새 좀 그런 거 같아요. 요 리망이랑 좀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저는 진짜로 신경 아예 안 씁니다. 왜냐하면 뭐 빙씨도 뒤에서 욕해봤자 앞에서 할 수 있을 게 아무도 없으니까요. 네. 예. 조장들은 다 켰었거든요. 저희 조장님도 켰었고. 근데 좀 재방송 오래 한 것 같긴 해. 원래 근데 저 원래 그런데 방송 잘 안 키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보니까 김기현 방송 다 지방송으로 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진 않은데. 기현이 맨날 네. 나한테 키라고 그러고 그래요. 형님 걸로 킬래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크게 신경 안 써요. 예. 그리고 저는 합방하는 분 있으면 거의 다 방송 켜주려고 노력하는데 원래 안 보시는 분들이 그냥 죽기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신경 안 쓰려고요. 예. 신경 안 쓰나서 이망이를 왜 꼬박꼬박 신경을 보냐 하시는데 아니 개명글에 나무무게로 있길래 와 이 사람 누가 가 있는 사람인지 딱 봤는데 씨발 저더라고요. 예, 깜놀했잖아요. 근데 이망이를 제 실명으로만 하면서 욕하셔도 됩니다. 예, 고소 안 하니까요. 예. 가서 범이한테 연락해보고 하겠습니다. 그 미리 얘기해 주지 뭐. 아 나무무게는 좀 황당하네. 기후이 코란지 가서 뒤에 짤짤매는 게 매력이 맛있는데. 근데 진짜 좀 마음 좀 유하게 먹고 편하게 좀 생각하려고요. 이제 하도 멘탈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좀 멘탈 좀 안 터지네요. 예. 내가 봤을 때, 방송, 그 다음 방송이라 한 3, 4일 동안 나무 목이라고 계속 올리잖아요. 이 새끼 진짜, 개지랄일걸요. 한번 마카오로 도망가면 되죠. 아 근데 뭐 그래도 오늘은 방송 좀 오래 해서 좋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했는데 거의. 예. 비키니 방송 다음주에 하나 하시는데 아 저번에 이렇게 뭐 얘기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스케줄 딱 정해가지고 말씀 면제하는지 말씀 딱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 예. 나온다 이 새끼야. 왜요? 거북이 옷이. 아 예. 근데 뭐 사람 생각이 나름이니까. 자 형 이제 뭐 그럼 슬슬 마무리. 어 그래. 네 형 마무리니까 형이 마무리하자. 아 형님들 재밌네요. 네 어이 동근이 숯불치킨 어서 온나. 저 친구가 이제 그 치킨집 하는 친구인데 CEO거든. 아니 마무리 좀 하시라고. 네. 또 거제도 계시는 분입니까? 아, 이제 부산. 아, 부산이요. 맥란은 아나? 맥란 알죠. 철 알아. 알죠. 맥란은 아나? 알죠. 그 몇 시에 범퍼형님이 그 아, 맞다. 와, YP 아. 라뷰님께서 아, 옆에 오, 옆에 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친구가 예. 우리 아들 전동차 있잖아. 예. 그걸 맥라렌을 사줬어. 내일이나 모레쯤 여러분 맥라렌 조립하는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훈이하고 예, 케이하고 방송하니까 정말 재밌네요. 폼도 좀 잡고 오랜만에 진짜 동생들 거제도 동생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는데 조금 재수없게 보이신 분도 계시겠죠. 아유 재밌었어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나 한번 형님도 많이 좋아하시니까 뭐 뭉치도록 해야죠. 아 왜 해야죠 형님. 예.
다음 주야? 다음 주 남아. 네. 그래야 되지. 시간 될 때 뭐 안 나면 되지 뭐. 네. 그때는 언제... 진짜 우리 활동적인 것도 좀 하고. 그렇죠. 네, 뭐 운동 같은 거. 처지는 분위기가 너무 처졌어 오늘. 그래가지고 좀 활동적인 거. 예. 다음에 뭐 야구 같은 것도 하라고. 어, 야구 좋지. 어, 좋죠. 예. 유도도 배우고. 그렇지. 와,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멘션 드려야 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 네. 네. 와, 예. 좋았습니다, 형님들. 마지막 추천 제기차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끝입니까? 그러면. 아니, 뭐, 형님 방송이니까. 예. 뭐, 호랑나비. 마지막 곡을 할까? 호랑나비 어디 있노? 호랑풍류가 제일 밑에 있어요. 깊숙하고만. 멋지고만. 자, 형님들. 아,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형님 이제 내일 이제 돈 이제 내려가셔서 가시다. 네. 형님은 내일 못하나요? 어, 내일. 네. 고생했다고. 아, 형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았나, 이제? 아니, 안 끝났어. 끝까요? 아니, 이제 뭐, 형님들 진짜 정했어. 괜히 뭐. 나도 마지막 공으로 튼 건데, 또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아, 고맙습니다, 형님들. 아, 진짜로 또 한 개 더 감사합니다. 3, 2, 1, 도잉. 와, 7,000개. 호랑 2만 몇천 개 받으셨네요. 그렇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희도 일부 방송에서 만 개. 감사합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거자.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좀 약간 급하게 합방을 하게 됐는데, 뭐 거제폭격형님을 저희 둘이가 와, 감사합니다. 거폭형이 좀 잘 됐으면 하는 BJ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차 타고 오다가 거폭형이랑 오늘 같이 합방해서 거폭형 한번 도와주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뭐 시청자분들이 만족을 그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 팬들도 진짜 좋아하신 것 같고, 웃기다는 말 많이 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아, 여기서 3부까지 하면 진짜 저희 다시 못 만나요. 그러니까 뭐 잠을 또 다 못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체력 짱짱할 때 그때 진짜로 뭐 100m 달리는 거 맨키로 마라톤 뛸게요. 야, 기윤이랑 저는 또 이틀 밤새고 그래가지고. 예, 다음에 그렇지. 또 이렇게 세 명이서 방송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